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집 된 거예요. 지금 24년 5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7월 16일이에요. 16일이고 지금 좀 이상하죠? 저기 열려 있어요. 구멍이 열려 있는데 덮개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제가 놔둔 거예요. 이게 조금 열려 있었던 게 조금씩 많이 열어졌어요. 암컷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로 막아놨어요. 이 렉장 전체가 얘 하나의 나와바리가 됐고요. 여기는 이 통은 그 얘만의 굴 은신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버로우한 상태에서 얘 자기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습도를 밖에서 맞췄어요. 지금 사육장 보시면 바닥이 다 말라있죠? 다 말라있어요. 이 안에서는 습도를 안 맞추고 타이제브라예요. 밖에서 습도를 올려서 렉장이다 보니까 습도가 유지가 됐겠죠. 습도랑 온도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저기 이상한 게 하나가 던져졌어요. 암컷이 빼서 버린 건지는 여기서 톡 던진 것 같기도 하고 아래 RGB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보이시죠? 암컷도 보이고 저기 벽면에 애들 다그르르 애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애들 스파이더링이고요. 잘 있어요. 애들 잘 돌아다니고 있고 오늘 뺀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서 습도를 맞춰서 이 안에 물그릇도 없고 바닥이 완전히 말라있어요. 완전히 건조한 상태예요. 건조한 상태여서 이제 바닥을 적셔주지 않으면 저 스파이더링 애들이 탈피할 때 무리가 오고 그리고 죽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물을 뿌려주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이제 새끼들 나왔으니까 물 뿌려줘도 돼요. 원래 중간에 습도를 맞춰도 되는데 습도를 조금만 잘못 맞춰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습도 조금만 잘못 맞춰도 애들 알집이 알이 썩어요. 썩어서 애들이 죽기 때문에 습도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밖에서 맞추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바닥에 물이 찬 건 아네. 네, 그래도 애들 요새 물 먹으라고 준 거니까 네, 알아서 잘 먹겠죠. 이게 곧 지금 스며들 거예요. 지금 벌써 물 먹네. 그죠? 바로 가서 물 먹어요. 지금 며칠 됐어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애들 목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지금 이게 바닥이 건조하다 보니까 바로 스며들지 않아서 지금 물바다가 됐는데 곧 스며들 거예요. 스며들 거라. 하여튼 이번 영상은 네, 새로운 방식으로 밖에서 습도를 맞추고 그리고 얘를 암컷의 은신 공간 알집을 낳고 알집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스스로가 인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만들어져서 스파이더링 됐을 때 물 공급해야 되는 거 이게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은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줄게요. 안녕. 물바다가 웃겼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